이 게임도 근데 그런 거 좀 있어야 돼. 파판 마냥 서폿이 강제로 필요한 패턴이 좀 있어야 돼. 그래야 서폿 기한지를 하는데 서폿은 지금 그저 딜러들 그냥 딜 올려주는 기계라서 율법하고 광시가 있어야 되는 패턴도 좀 있긴 해야 돼. 그래야지 서포터도 수바 아 진짜 저 서포터 잘한다 이 소리도 좀 나오지. 지금 서포터 잘하고 못하고 차이가 뭐야? 솔직히 낙인 유지 말고 없잖아 거의. 아 이제 좀 난이도 높은 던전에서 파판에는 강제로 쳐맞을 수밖에 없는 패턴이 있어. 그래서 백마나 이런 애들이 스톤실드 감아주고 이러지 않으면 전멸나는 패턴이 몇 개 있단 말이야. 약간 좀 그런 느낌의 패턴을 좀 넣는 것도 좋긴 한데 그거 너무 어려울라나? 그럼 던전이? 루아도 그런 스킬이 있잖아. 심포도 있고 광시곡도 있고. 아 그러니까 그 루아에 참 그게 힘든 게 수바 유격이라는 메이드 게임은 원래 같이 헤쳐나가야 되는데 유격이라는 표현이 있어가지고 참. 그렇다면 니다님께서 예시로 든 파이널 판타지 레이드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파판에서도 단체 기믹이 있고 클래스에 따라 더 세부적인 역할이 정해집니다. 탱커가 즉사기를 대신 맞거나 힐러가 무적기를 걸어주거나 딜러가 자신에게만 깔리는 장판을 피해서 딜을 하는 식으로요. 하지만 파판은 로아랑은 스타일이 아예 다른 게임이니 서로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사이버 유격 이야기 나온 거는 단체 기믹이 너무 범벅이라서 나온 게 아닐까? 유격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게 상간문 영줄 때문에 나왔지? 그런 거는 재미가 없는 유격이잖아. 아 근데 그건 유격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냐. 아니 그냥 개띠꺼운 패턴 아니야? 수바 영줄 남았는데 막 그러는 거는. 내가 말하는 요지는 약간 그 사이버 유격 이쪽 측면이 아니라 서포터들이 뭔가 조금 자의식이 생길만한 뭔가 그런 패턴이 나왔으면 좋겠어. 아니 근데 아니다 시네 그거 로아에는 또 안 맞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면 또 서포터들 수바 돈 받고 막 던전 들어가고 이지랄 것 같은데. 아 시네 유토피아는 존재할 수가 없어 사람 때문에. 결국에 사람이 문제네. 소나베가 10분 제가 패신 갑니다. 유격의 정의가 뭐냐? 난 수바 레이드 게임 하면서 유격이란 단어를 처음 들어봐가지고요. 아니 로아는 근데 좀 빡세긴 한게 유격 보통 전체 기믹이 있어가지고 한 명 실수하면 전멸나는 패턴이 있는 게임들은 부활이라는 게 있긴 한데 로아는 그게 없어. 운영자가 졸라 악마긴 해. 어 게임 터졌어? 어 쟤 때문이야? 약간 이 느낌이잖아. 어 네가 게임 터진 건 쟤 때문이야 쟤를 욕해 약간 이런 느낌이라. 한 명이 뒤졌다고 전멸나는 거는 아니고 한 명 정도는 조금 죽어도 괜찮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나? 생각해보니까 서포트 아까 그것도 로아에는 안 맞다. 만약에 서포터에 광시곡 없으면은 못 버티는 패턴이 있다 그러면 이제 체박다리들 난리 날 듯. 어 왜 광시곡 들어왔는데 왜 나 죽음? 막 하면서 이제 퍼스리 기믹적으로 막으려 하니까 유격 개판이 나서 싸움판 열리는 거 같은 그냥 0점 때리면 알아서 탈 건데 키키. 야 이게 진짜 인방이 진짜 졸라 재밌는 게 그거야. 방금 내가 바드의 플레이 체감성 향상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유격부터 거쳐서 막 이렇게 돌고 돌아서 결국에 버스로 왔네. 흐름이 거의 나일강 아니냐? 요즘 또 그런 질문이 좀 많이 나오네. 봐봐 선생님들. 이다님 저 템랩 1596인데 이거 무리해서 1600 찍을 수 있을까요? 이다님 저 1605인데 무리해서 1610 찍을까요? 자 이거는 모든 방송에 물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1610 찍으면 뭐 갈 수 있어? 가르가디스하고 카던 새로 나온 거죠. 이거 보상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이거 찍으라는 말 못해. 그럼 1600은? 이다님 1600 찍으면은 수바 새로운 볼다이크 갈 수 있잖아요. 갈 수 있을까요? 님들 지금 1600 찍으면은 님들 일리약한 하드 공팍 가나요? 깡랩은 힘들다니까. 뭐 보석이나 카드가 완벽한 거 아니면 저런 질문은 의미가 없어. 워항은 칠렙보석으로 잘 갑니다. 워루드는 칠렙보석으로 잘 가긴 뭘 잘 가. 거기 파티에 스커 사멸 애들 없으면 워루드도 힘들어. 하지만 대부분 파티에 사멸이 있기 때문에 워루드는 황이긴 해. 강화할 돈 있으면 보석 올려라는 말입니다. 요지는
딱 말씀드림.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신규 레이드 나오면 무기 강화 수치는 던전랩 플러스 2에서 3강 그리고 방어 55 이게 미니멈이 될 듯? 이제 여기서 레벨이 더 붙을수록 더 잘 가겠지. 근데 내가 로아를 옛날부터 오래 하고 내가 지금 시참으로 잘 가는데 나도 공팟으로 가던 시절이 있을 거 아니야. 그냥 일반적인 공팟에 신규 레이드 딱 나왔을 때 무기 강화 수치는 던전 레벨 플러스 3에서 4강 방어군 따코 플러스 1렙 하잖아? 그러면 웬만하면 프리패스트예요. 그렇게 따졌을 때 보통 탭랩이 노말 기준으로 1600한7 정도 나올 거야 아마. 7, 8? 보석이 제일 가성비죠. 10레벨 맞췄다가 배럭에 옮겨줘도 되니까. 그래서 나도 항상 방송에서 보석부터 하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위약 물고 강화하고 팔찌하고 돌아더라. 그것이 사람이니까요. 보석이 먼저인가요? 각인이 먼저인가요? 보통 그 질문을 하는 분은 이제 막 쿠크세이튼 진입을 목전에 둔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큼. 아니면 아브렐 동시에 하셔야 됩니다. 동시에 10멸롱 vs 고대학생요? 그건 고대학생 먼저. 고대학생보다 원래 보석이 효율이 좋아. 근데 그건 인식 때문이야. 10멸롱을 갈까 말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미 9렙 보석 정도는 낀 일약한 유저일 텐데 그 사람들이 지금 아직도 유물학세를 끼고 있다는 거는 문제가 좀 있는 거임. 직각학세 하나 정도는 유물 끼고 있을 수도 있지만 바꿔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스펙을 알려드림. 이건 내가 그냥 흔히 공팟 돌아다니면서 느낀 거임. 1520부터는 이때 뭐가 완성이 돼 있어야 되냐. 33333. 그래서 1540부터 1560 사이에 뭐가 돼야 되냐? 직각 제외하고 고대학세 33333 뭐 1까지 오면 좋아요. 그리고 올 7렙에서 8렙 보석이 몇 개 슬슬 보여야 돼. 그리고 이때부터 좀 오래 걸려. 1580까지 뭐가 완성돼야 되냐면은 33331 있으면 좋고 여기도 고대학세 풀로는 못 맞춰. 여기서 9렙 하나에 나머지 7렙 정도는 와 있어야 돼. 그리고 이 이상부터는 보석 작업하고 보석 작업을 우선순위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구비 카드는요 여기서 언급 안 할게. 카드는 지금 이 루트에 계속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아마 여기가 지금 엄청난 고비일 거야. 아마 이 구간이 이 구간에 악세랑 보석 정비가 시작되는 구간이거든. 그래서 아마 여기서 정체가 되는 게 맞고 내가 봤을 때 일반적인 유저의 고점 기준은 여기서부터 시작이라고 봐요. 일반적인 유저 하루 종일 게임하는 사람 말고 하루에 한 두세 시간 때리는 사람들 있잖아, 직장인. 난 여기서부터 이제는 뭔가 이 사람들이 점점 좀 높다라고 느껴지는 구간? 여기서부터. 실제로 방송하면서 시청자분들, 직장인분들 상담해보면은 보통 이 구간부터 과금 욕구가 뿜뿜 하더라고. 보통 2레벨 미친 짓도 2레벨부터 해. 막 품질작, 구칠돌 막. 직장인도 하루 종일 한다고요? 그건 내가 말한 직장이랑은 좀 다른 직장이에요. 이게 인방 보면은 채팅창에 하루 종일 게임하고 저녁에 들어와가지고 게임 방송 보면서 게임할 정도면은 게임에 애정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님들은 레벨이 높은 게 당연해. 근데 다 님들 같진 않거든. 게임 하루에 두세 시간 하는 사람도 많아요. 운 좋게 돌 깎아버리니까 품질 욕심 나서 악세 값이 6회 올라가네요. 97돌 한 달간 참고해. 그게 전형적인 졸부 마인드입니다. 진짜 부자는요 님들 갑자기 돈 생겨도 이 돈 가지고 어디 박아놓거나 투자를 하지. 근데 졸부 특이 뭐냐면 돈 생기잖아? 쓸 생각부터 해. 나한테 97돌이 생겼으면 이거 가지고 돈 아껴서 악세를 살 생각을 해야지. 갑자기 97돌이네? 아 나도 3, 5개 3, 3, 3, 3, 3, 3, 2? 아이씨 당연히 품질은 또 한 90은 맞춰줘야 이렇게 된다니까? 97돌이 떴으면은 이거 가지고 적당히 타협을 봐서 악세를 싸게 맞춘 다음에 그걸로 돈을 벌어서 나중에 이렇게 올라갈 생각을 해야 돼. 현명하게 게임하십시오. 빨리 가는 거 보고 싶으면 방송에서 봐. 방송에서 어차피 방송하는 사람들은 돈 써서 보여주는 게 컨텐츠니까. 그렇게 이단은 오늘도 열심히 소나베를 다니고 있다.